두려움을 완벽하게 딱 꺾고 그 안에 안정적인 마음 상태,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없으면 그러면 그건 두려움에 어느 정도 잠식됐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비셀프는 두려움을 한 번도 컨트롤해 본 적이 없고요. 네.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영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네. 익숙한 것만. 네. 그러니까 그 패턴에 갇히죠. 내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할 때 두려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새로운 거에 딱 안 되면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 피해의식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십시오. 거봐! 그럴 줄 알았잖아. 내가 말했지. 그래서 가장 예측하기 쉬운 걸 합니다. 부정적인 결과죠. 책에서 좀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할 줄 아는 것이다. 언뜻 보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자기 자신에게 속한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조금 개인의 측면이랑 어떤 군중 속에서의 나, 그러니까 모임이나 군중 속에서의 나와 개인으로서의 나,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성,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모이고 싶어 하는 그 심리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감정 중에 대표 감정 중에 하나인데 그 두려움은 사실은 컨트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두려움이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나만의 영역이 있잖아요. 네. 뇌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뇌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걸 좋아하죠. 그죠? 비슷한 결의 사람들 그렇죠. 좋아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를 항상 짧게 하는 스타일이 네. 머리를 진짜 길게 하는 락커 만났어. 그럼 만났어. 그 사람 보고 아 이 사람은 진짜 와 나랑 죽마고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외모부터. 근데 나중에 대화하다 보면 이건 안 맞는데 네. 이런 부분이 더 맞네 이렇게 알아갈 수는 있지만 외모로만 우리가 서로 어떤 이렇게 능력치를 체크하고 네. 이게 나랑 1개월짜리 친구인데 약간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그게 모임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군중 심리를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좀 비행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괜히 모여가지고 그쵸, 혼자 예. 안 할 행동, 미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불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모여서 두려움을 없애고 개인에 있었던 두려움을 없애는데 네. 그 두려움을 뭐로 대체하냐면 파괴성으로 대체를 해요. 근데 그 파괴적인 행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괜히 막 모여가지고 막 영웅심리 불 피우고 뭐 파괴하고 뭐 부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사실 그 두려움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내가 군중 속에서의 내가 아니라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 카피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내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내가 아니라 네. 내가 진짜 나로서 내 자신에게 속한다 하는 거는 내 안의 것들을 내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떠나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결국은 진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팩트 체크를 하고 내 내면의 나를 내 내면의 감정과 생각들을 진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나한테 속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나 뭐 아시아 문화에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유니폼 문화잖아요. 타임에 써? 나도 매 네. 직장 문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 갔는데 이런 재밌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에서 우리 오랜만에 회식하지? 부장님이 네. 얘기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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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런 부장님이 여기에 또 까졌어. 갔는데 아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네. 막 원탁 테이블에 앉아요. 네. 직원들이 기대하죠. 근데 갑자기 다 고민하시더니 나 짜장면. 네. 그러면 저도 짜장이에요. 그러면서 짜장으로 통일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 예,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물론 거기서 나는 진짜 탕수육을 먹고 싶어서 그럼 저는 탕수육 할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왜냐면 효율을 위한 네. 집단이니까 네. 하지만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초등스럽게 네. 얘기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속한다는 것은 진짜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네요. 진짜 내가 짜장면 정말 먹기 싫어. 이러면 짬뽕을 시킬 수 있는 그게 그렇죠. 나를 속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음식 초이스에 대한 거고 사실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이거보다 더 깊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고 이왕 수능을 보는 김에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왕 대학 가는 공부를 하는 김에 인서울권 네. 가능하면 스카이 갔으면 그쵸. 좋겠고 네. 스카이 나와서 대기업 뭐 좋은 기업 취직해서 네. 또 무난하게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미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그게 어떤 일반적인 열의 일곱, 여덟 명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것이 예라면 그것이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용기를 내고 내 안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거죠. 그럼 작가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 그 대다수의 어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다수 걷는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길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런데 의식이 없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알고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는 원래
조직에 맞는 사람이고 어디 앞에 남들 앞에 서는 거 싫어하고 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보다 나는 되게 외향적이고 누구랑 자꾸 나가서 모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사무직이 너무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나의 이런 모습이 있었네. 네,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사무직이야 라고 결론 내리고 그 안에서 좀 이렇게 큰 어떤 굴곡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남들이 하는 방향대로 인생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이 이게 안정적인 방향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사실 많죠. 저 둘 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작가님이 말하는 울트라 셀프라는 거는 나한테 속하는 그런 자아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울트라 셀프라는 거는 한국말로 해서 초자신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자신은 사실은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 뇌는 내 주변 환경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오늘날의 나의 성격과 내가 좋아하는 입맛, 내가 말하는 말투, 내가 주로 읽게 되는 책, 나의 어떤 테이스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에 쌓이면은 나의 성격이 되고 내 습관이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죠. 그 술 취한 사람이 그러면서 여태까지 살았던 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습관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울트라 셀프는 그것만이 내 원래 진짜 모습이 아니다. 라고 뇌과학적으로 또 인간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와서 내가 원하는 삶을 디자인할 수 있고 또 삶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기술인 거죠. 진짜 쉬운 말 바꾸면은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라 뭐 이런 메시지인가요? 그게? 근데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바꿔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진정한 자기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의 삶이라는 거에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또 바뀔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잘 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뭐 진짜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굳이 바뀌어가지고 의사를 안 해야 돼? 뭐 국경 없는 의사에 들어가서 돈 안 벌어야 돼?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하지만 분명히 사람마다 다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잠재력을 다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진정한 자기 삶도 맞지만 좀 정확히 얘기하면 내 삶에 내가 쓰는 내 삶의 새로운 챕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울트라 셀프한테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의식을 깨워주는 건가요? 의식도 깨워주고 방법을 알려주죠. 대부분 자기개발서는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자기개발서는 성격에 따라서 주술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마치 무슨 동화처럼.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잘 통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좀 하드 팩트. 좀 이렇게 뇌과학과 어떤 철학의 근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비스트 셀프, 간 모드로 이제 표현을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그것이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스트 셀프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비스트 셀프에 머물러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비스트 셀프는 특히 이제 호르몬으로 따지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많이 분비된 상태. 약간 나만 먹고 살면 돼. 나는 장기적인 관점 필요 없어. 일단 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원한 목표는 이거니까 물불 안 가리고 세상이 망해도 상관없어. 내 주변에 잘못돼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기 아주 쉬운 굶주린 상태, 나밖에 모르는 상태, 시야가 좁아진 상태. 그러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일반 대중적인 입장에서. 왜냐면 답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좋은 대학교 안 나왔어요. 좋은 대학 안 나와서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백도 없는데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좀 귀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이에요. 특수한 케이스죠.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는 게 왜 뭐가 더 훨씬 쉬워요. 왜냐면 그런 의학적인 공부를 하기 좋은 어떤 브레인과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를 새로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 집안 사람 스타일대로 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물론 거기서도 케어가 필요하고 어떤 좋은 공부 습관이나 좋은 환경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갖추고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일반 대중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삶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그 결에 맞춰서 전혀 어떤 써보지 않은 능력들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자기개발서로 이 책을 읽을 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자기개발서는 사실 대부분 이제 돈하고 밀접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비스트 셀프 간모드 이렇게 뭐 대립을 시켜서 설명해 주셨지만 간모드로 살아가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 승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냐?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매우 높아져요. 그러니까 비스트 셀프하고 간모드의 어떤 생각 차이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스트 셀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지만 사람 마인드 안에는 두려움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 평안을 느끼는 상태 있죠. 피스풀한 거.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어요.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게 없다는 게 세상의 진리인데 우리 마인드는 그렇지 않아요. 그쵸. 두려움을 완벽하게 딱 꺾고 그 안에 안정적인 마음 상태,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없으면 그러면 그건 두려움에 어느 정도 잠식됐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비셀프는 두려움을 한 번도 컨트롤해 본 적이 없고요. 근데 좋은 불안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두려움은
그건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영역을 벗어나본 적이 없어요. 네. 익숙한 것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패턴에 갇히죠. 그런데 빗셀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할 때 항상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새로운 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쵸, 그쵸. 나 손해보면 어떡하지? 피해의식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닌 타인이 동기부여를 해주거나 어떤 제안을 해줬어요. 네. 쟤 나 속이는 거 아니야? 아.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일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화들짝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거봐! 그럴 줄 알았잖아. 그럴 줄 알았잖아. 내가 말했지. 그래서 가장 예측하기 쉬운 걸 합니다. 부정적인 결과죠.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기가 가장 쉽잖아요. 네. 10번의 시도 중에서 성공할 확률이 두 번만 있어도 많은 거거든요. 그쵸.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들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10개 던지고 2개 맞추고 또 10개 던지고 2개 맞추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4개만 봐요. 아, 4개나 네. 성공했네. 네. 20번 보지 않습니다. 네. 16번 안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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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4개만. 근데 갑모드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두려움을 정복한 상태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목표는 B라는 지점인데 이 B라는 지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A라는 인풋을 넣어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굴 탓하거나 네.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결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했는데 B라는 결과가 안 나왔네? 오케이. 그러면은 A-로 해보자. A-1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인풋을 다르게 하면서 마치 과학자처럼 네. 그냥 감정을 빼고 계속해서 가설을 넣어보고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고 내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표님들이나 네.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파는 사람들. 네. 이렇게 기획해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모두 사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고액연봉을 받는 분들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고액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고액연봉을 받을 만한 일을 하거든요. 결국 그분들도 밖에서 세일즈를 합니다. 회사 소속이어도. 예를 들어서 에어컨 파는 분이 있어요. 네. 그냥 가정용 에어컨을 파는 게 아니고 선방용 에어컨 파는 분이 있어요. 한번 에어컨 들어갈 때 단위가 몇백이 아니고 몇천억 단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배 만들, 옛날 얘기지만 배 만들 때마다 선방용 에어컨 몇억짜리를 한 번씩 파는 거예요. 그분도 고액 연봉이죠. 회사 소속이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회사 소속일 수는 없겠지만 그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연봉을 찍고 나서 자기 사업을 하고 같은 원리를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메커니즘 자체가 간모드예요. 아, B라는 내 인생에 아니면 이 업계에 없었던 새로운 결과를 네. 만들어보자. 창조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고 왜냐면 성공 자체가 목표니까. 네. 그리고 성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과 과정 자체가 부정이나 두려움이 제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간모드의 어떤 생각 메커니즘의 핵심입니다. 이 간모드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개발이 되는 건가요? 후자입니다. 후천적으로 개발이 돼요. 빗셀프가 있고 간모드라는 게 있다는 걸 일단 아는 것만으로 네. 아 그러면 내가 셀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아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빗셀프였네. 근데 이거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상사나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한테 듣는 그런 뼈 때리는 말보다 혼자 뼈 때리는 게 좀 나아요. 네, 그렇죠. 이게 자기 개발의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발만 해요. 어떻게 네. 방법만 알려줘. Why가 없어요.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서 자기가 빠져 있죠. 네. 여기 글이 써 있잖아요. 네. 자기가 진짜 성공은 자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분야도 다른 데서 재능도 다른 데서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안하지만 삽질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네. 해야 돼요? 간모드로 내가 가기 위해서. 아, 간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간모드가 네. 있다는 걸 알아야겠죠. 네. 그리고 간모드적 사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나한테 있었던 두려움이나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 안에 있는 간모드가 되기 위한 나의 감정과 생각 이 두 가지를 바꿔야 돼. 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네. 그럼 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죠?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에 집중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네, 네. 근데 답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 부자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아 이거는 진짜 이 부자는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구나. 표현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그렇다면 그 부자들이 간모드가 있어서 성공했구나라는 공식을 대입할 수 있다면 네. 아 이 부자처럼 나도 되고 싶다. 그럼 이 부자처럼 생각하고 이 부자처럼 행동해야지. 그리고 이 부자처럼 감정선을 바꿔야지. 네. 이렇게 되겠죠. 아주 쉽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Think and Grow Rich.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부자가 되래. 부자가 되고 또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각이 중요성이 나와 있는 거죠.